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경기도 용인시. 반짝반짝 빛나는 차 한 대가 반기는데요. 처음 보는 색깔이에요. 혹시 이 차 사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 이거 뭐 제가 만든 거는 아니지만 제가 색을 바꿨습니다. 야, 저건 이 차의 색을 직접 바꿨다고요? 그 비밀은 바로 여기. 색깔의 필름에 있습니다. 이 필름이고요. FM은 기존에 운행하시는 차량 컬러가 지겨워서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이런 필름을 이용해서 차의 컬러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자동차 전용 필름을 이용해 색을 바꾸는 랩핑 작업. 개성 있는 운전자들에게 사랑받는 튜닝 방법이랍니다. 다양한 색깔이 있네요. 그때 들어오는 차 한 대. 차 전체가 온통 파랗게 물들었네요. 화사한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기존 랩핑을 벗겨내고 새로운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랩핑은 제거를 할 경우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쉬워 운전자들에게 사랑받는 시공법 중 하나입니다. 공업용 드라이기를 이용해 필름 표면의 온도를 높여주는 사장님. 그래야 필름이 늘어나 잘 떼어진다고요? 필름을 제거하는 데만 무려 3시간. 다음 시공을 위해선 완벽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드디어 본래 모습으로 등장한 흰색 승용차. 앞으로 바뀔 모습이 기대되는데요. 드디어 새 옷을 갈아입는 흰색 차. 필름을 본인 모양에 맞춰 통으로 재단하고 접착제가 묻어있는 필름지를 조심스럽게 붙이는데요. 이때 작업자들 간의 호흡이 중요하답니다. 그리고는 필름지에 열을 가해 부착하는데요. 특히 굴곡이 있거나 완전히 밀착되지 않은 부분은 열을 가해야 한다고요. 그때 칼을 꺼내들어 필름을 자르는 사장님. 그것도 도장면의 칼질이라니 괜찮은가요? 차에 이렇게 직접 칼을 줘주세요. 필름 겉면에만 살짝 칼이 접촉한 거고요. 그 살짝 커팅해준 거를 이제 그 뒤에 뜯어내는 거예요. 힘을 약하게 줘 필름 표면만 살짝 자르는 반 커팅 기술. 고수들만 할 수 있는 기술이랍니다. 이렇게 필름을 잘라주고 붙이고 열을 가하고 마감까지 해줘야 한 부분이 완성되는데요. 지속력이 얼마나 가나요? 지속력은 한 3년 정도. 3년 이상 쓰게 되면은 제거할 때 본드가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거 비용도 올라가고 제거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죠. 시공하는 기술에 따라 사용 기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촘촘한 시공은 필수입니다. 기포 하나, 주름 하나까지 신경 써서 작업하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요. 전체 랩핑의 경우 자동차 한 대당 3일 정도의 작업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꼬박 작업을 해 드디어 완성된 차량. 완전히 다른 차가 됐어요. 얇은 필름 하나로 재탄생한 자동차의 대변신. 낡고 밋밋했던 자동차는 잊어라. 얇은 필름 하나로 바뀐 자동차의 자태. 마치 CF에 나오는 고급차 같지 않나요? 낡은 자동차에서 180도 변신 성공.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제 세단 기준으로. 그리고 대형차나 SUV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만 원 좀 넘어가기도 하고요. 연매출로 뭐 대략 4억 정도? 4억 정도 돼요.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작업장 안으로 들어오는 차 한 대. 차가요. 그 생활부 패키지 PPF 시공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 뭐예요? PPF 시공이 뭐죠? 투명보호 필름을 이용해서 차량에 스크래치나 기스가 안 나게 방지하는 시공입니다. 손톱 기스 방지하려고 이 구간에 이제 붙이는 그 작업이 있고요. 여기 애기가 타고 내리면서 그냥 막 밟고 내리잖아요. 신발에 볼 낀 채로 그냥 밟으면 확 기스가 나요. 여기저기 차량에 흠집이 많은데요. 나중에 이 차가 아니고 다른 차를 사더라도 효과가 있으면 처음부터 시공을 해갖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차에도 한번 시공을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검은 차의 변신 이제 시작됩니다. 먼저 시공할 필름을 골라 시공할 부분에 맞게 자르는 사장님. 그런데 그냥 투명한 필름 아닌가요?
이 필름이 얼마나 질긴지 왜 차를 보호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투명 보호 필름이 대단한 위력을 자랑한다는데요. 내차 헤드라이트에 PPF 시공이 돼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력을 보여준다더니 대뜸 가져오는 건 벽돌. 아이고. 그러더니 사정없이 벽돌로 전조등을 긁는데요. 아이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요. 자동차 정말 괜찮을까요? 웃으면서 막 그러시네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과연 자동차의 운명은? 아휴, 저 어떡해요. 필름을 서서히 떼자 멀쩡한 전조등. 오, 차에는 손상이 하나도 안 갔네요. 이 정도 손상까지는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차를 완벽하게 지켜낸 보호 필름 인정합니다. PPF 필름은 부분 시공까지 가능해 누구나 경제적으로 시공할 수 있다는데요. 돌출이 많아요. 철분이나 다른 이물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필름 붙일 때 이물질 제거는 필수. 그 뒤에 윤활제 역할을 해주는 비눗물을 바르고 필름질을 붙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모양에 맞게 자르고 남은 부분을 떼어내면 완성! 요즘 휴대폰 사시면서 휴대폰 액정 보호 필름 안 붙이시는 분들 없잖아요. 휴대폰 보호하듯이 차도 이제 보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필름지보다 훨씬 더 쉽게 붙이고 뗄 수 있어 인기가 많다는데요. 투명 필름이지만 흠집이 난 부분도 감춰주고 보호도 해준다니 일석이조입니다. 가장 손상이 많이 되는 문 손잡이 부분과 문 쪽 모서리 부분, 주유구, 범퍼 상단, 발판까지 긁히고 흠집 나는 부분에 붙여주면 완성! 고객이 만족하며 떠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사장님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이가 이제 뭐 어리니까요. 막 탈 때도 이제 신발 닿는 부분에 기스가 안 난다고 하니까 참 좋네요. 좋은 품질의 시공으로 가격을 낮춰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시공을 받으실 수 있도록 대중화를 시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